진짜 산입니다, 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차가 한 대 나오면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하는 가장 단독스러운 모습을 잘 간직했습니다. 어우야, 무슨 길이 이렇게 넓죠? 시작부터 뭔가 압도합니다. 다 합쳐서 3차선 도로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군요. 집들은 대체로 네모 반듯반듯 최근에 올려진 모습이고요. 근데 전부 다 가구? 아니네요. 오리지널 단독도 중간중간 섞여있네요. 일단 조금 더 둘러보자. 아이고, 이쪽으로 오니까 이거 뭐 거대한 성벽인가요?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쭉... 아하, 지식산업센터들이네요. 이 건물 너머가 바로 미사조정경기장.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는 이쪽 단독마을도 반대쪽 조정호수도 둘 다 잘 보인다는 얘기. 왠지 일할 맛 좀 나겠군요. 어쨌거나 다시 마을로 들어가죠. 근데 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긴 무슨 이유로 단독과 다가구가 이렇게 섞여 있을까요? 이따 입지 분석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네 정확하게 두 개의 지구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산이 위치한 이쪽이 2009년에 조성된 미사지구, 아래 성당이 있는 쪽이 2004년에 들어선 풍산지구. 둘 다 모두 똑같은 단독 필지들인데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모두 오케이. 건축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폐율 용적률은 완전 딴 세상. 성당이 있는 풍산지구 쪽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여기 미사지구 쪽은 60에 200. 그러니 같은 돈이면 차라리 다가구, 다세대가 훨씬 더 실속 있겠죠. 유독 이 지산 쪽에 그런 집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도니까 다시 아까 본 지산이 저 뒤에 웅장하게 배치되어 있네요. 진짜 산입니다, 산. 아니, 어디건 다 그렇겠죠. 아파트나 저렇게 큰 빌딩에서 이렇게 단독 마을 쪽을 내려다보면 어때요? 시야도 확 트이고 경치가 참 이쁘겠죠. 또 저층 아래쪽에선 저 집 바베큐 하려고 불 때우네. 아니, 저 집은 마당에 텐트 치네. 가끔 요런 구경도 하고 말이죠. 근데 반대로 단독 마을 쪽에선 어떨까요? 솔직히 좀 깝깝하겠죠. 푸른 하늘이 온통 회색벽으로 둘러쳐져 있으니까요. 또 가까이 붙은 집은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 문제도 좀 있고요. 탑사하실 땐 요런 부분까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당 쪽으로 한번 가보죠. 확실히 여기가 단독들이 좀 더 많죠. 다양한 집들 예쁘게 오밀조밀 모여있네요. 야, 근데 진짜 주차, 이거 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불법 주차 단속 현수막. 일단 지하철역이 마을과 가깝다, 그럼 거진 상황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도로까지 이렇게 반듯반듯 넓고 쾌적한 데다 유독 주변에 다가구 다세대가 많다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한쪽 길가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마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차가 한 대 나오면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하는 마치 좁은 시골길을 통과하는 듯한 웃지 못할 풍경. 글쎄요, 단독주택과 초역세권 그렇게 썩 궁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요 길이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가장 단독스러운 모습을 잘 간직했습니다. 요 앞에 미사지구엔 요런 분위기가 잘 없죠. 뭐 경계가 거의 없어 동네를 서로 나누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분위기, 요것도 이번 답사의 관전 포인트네요. 이번엔 미사지구 쪽, 확실히 아까에 비해 다채로운 맛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럴까요? 동네 어딜 돌아도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긴 뭐 역세권이 다 그렇죠. 건폐율 꽉 채운 빽빽한 다가구. 사실 도로만 좀 넓어졌을 뿐 신도시나 구도시나 달라진 건 별로 없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점포 겸용까진 섞여 있지 않다는 점. 그건 아예 따로 한쪽에 잘 모아두었는데요. 이따 걸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지 가장 끝쪽을 돌아봤습니다. 여긴 아파트와 도로 사이 약간의 완충 녹지 옆으로 이렇게 시원한 도로가 뻗어 있네요. 다행히도 여긴 불법 주차 제로입니다. 주차 수시 단속은 주로 이쪽에서만 하나 보네요. 하긴 지난번 판교 운중동에서도 보니까 마을 내부는 쏙 빼고 그 주변만 열심히 딱지를 붙이더군요. 저기가 바로 하남 미사의 유일한 성당인 풍산성당. 보기엔 이래도 안쪽에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죠. 아니, 또 주차 얘기야. 암튼 차로는 이만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하시죠. 도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인도가 나 있는데요. 상당히 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을 가운데 있는 공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쁘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마을 내부에서 저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안은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한 편인데요. 아, 차량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지금 이 길로 직진하면 미사 조정호가 나오고요.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가 안 서네요. 이쪽에 다른 쪽 정류장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조정대로 그 위에 고가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주거 전용 필지들입니다. 오른쪽에는 미사 초등학교, 미사 중학교, 그리고 상가, 점포 겸용 주택들이 있죠. 이렇게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완벽하게 분리된 모습입니다. 미사 중학교 건너편에 점포 겸용 상가들 모습입니다. 생활 상권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와인바도 있고요. 음식점들, 맛집들, 플라워샵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요 펜스 보이시죠? 요 펜스가 어떻게 보면 풍산 1지구와의 경계인데요. 단독 필지를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게 참 구분이 어떻게 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10m 인도 소화전 주변은 예고 없이 단속됩니다. 중간에 이런 가드레일도 촘촘하게 박혀 있고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 다발 지역 예고 없이 단속됩니다. 여기저기 엄청 보입니다. 마을 중간에는 이렇게 나대지 빈 공터가 있는데요.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면 딱 좋긴 하겠네요. 우리 마을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주로 차들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신에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1층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건 장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네요. 마을 버스가 한 대 들어오네요. 두 지구, 두 마을 합한 크기 이 정도입니다. 작지 않죠? 향은 모두 남쪽 충분히 가능하고요. 경사각 제로, 완벽한 평지입니다. 마을 주변으로 조정, 미사, 하남대로가 감싸고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수도권 제1순환로 상이라이시가 있습니다. 마을에선 차로 약 10분, 2.4km. 그것 타고 위로 올라가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아래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죠.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근처 5호선 하남풍산역 도보로 약 800m, 12분밖에 안 걸리네요. 또 버스, 아까 보신 대로 주변엔 진짜 마을버스밖에 없고요. 서울행 직행버스 다 여기 덕풍로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강남역 잠실환승센터 방면 총 3대 정차하네요. 학교는 이름 그대로 풍성합니다. 미사중, 미사중앙초 모두 아까 그 구름다리만 건너면 되고요. 하남풍산초, 덕풍중은 그나마 아예 이쪽에 있습니다. 도보로 길게 잡아야 7분 450m. 근처 생활인프라 따로 안 보이네요. 그렇다고 길 건너 아까 거긴 맛집거리고요. 급한대로 지식산업센터 쪽 편의점이나 식당가 외엔 없습니다만 놀랍게도 코앞에 바로 대형마트가 떡하니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씩이나. 이마트 하남점 차로 4분 1km 거리고요. 코스트코 하남점 차로 7분 1.5km만 가면 나옵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